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이두 당이나 이두 집단이 대응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폭과 관련해서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는 아들의 학폭 사건이 드러나면서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청문회를 한다. 또, 이 대자보를 통해서 학교에서 또, 공격을 하고 언론에 취재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면 물러가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뭐 사법 처리를 하든지, 뭐 고소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 안민석 의원, 최근에 이 아들 관련해서 학폭이 적용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안민석이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2014년도에 본인이 당한 거라고 하면서 쭉 글을 올렸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 당했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정청래 아들도 성추행 의혹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냥 지나가면 끝이다 이런 겁니다. 인정을 했다, 사과했다, 끝이다. 안민석은 사과도 안할 뿐만 아니라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걸 보면 동일한 또 비슷한 사안이라도 여야 간에 바라보는 입장이나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냥 뭉개고 지나가 버리고 국민의힘이나 또는 집권 세력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지금 너무나 기울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론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회가 담론을 다루는 과정에 이런 창이, 프레임이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고 또는 그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안민석 아들에 관해서 학폭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은 2012년도에 놀이터에서 몰카로 찍혔다. 그리고 그 찍은 거를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것을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조리돌림을 당했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싸운 일도 있다. 욕설도 당했다. 가슴에 엉어리지고 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그 당시에 이걸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러 갔는데 다른 걸로 스토킹, 본인이 스토킹건으로 신고하러 갔는데 반려를 하더라. 그래서 수리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먼저 글을 올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리가. 그러니까 경찰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도 불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했던 걸 이렇게 오산 안민석 의원의 아들 안 누구누구의 학교 폭력에 대해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주 장문에 구체적으로 쭉 적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글이 아주 깁니다.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의 앨범을 첨부했습니다. 안에 사진까지 공개를 하려 하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우선 앨범만 공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 아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빨리 하든지, 법적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의원이 즉시 빨리 나를 고소해 주기를 바란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주면 나도 무고죄로 다시 고가.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이어지면, 이거 수사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학폭 폭로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밝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해찬은 말로만 법적 책임 운운하지 말고 하루빨리 고소장이 접수되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민석은 확인 결과 학폭은 없었다. 어떤 확인도 없이 한 사람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은 누가 했는데? 그러니까 안민석이가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그런데 여기 피해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와 장소와 그리고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 다시 배현진 의원이 자
아들 학폭 의혹 실체를 물은 장예찬 최고위원에게 이 법적 조치까지 오는 했는데 자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글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얘기의 어느 부분에서 버튼이 눌려졌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또 그 열폭했나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진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실 입장만 차분하게 밝히면 될 것을 과하게 흥분했다. 그렇게 이 안민석이가 반응하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빨리 그 고발하고 고소하거나 해서 고소를 해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현진은 만약 국회의원 6선이 된다면 지금 5선이니까 앞으로 6선이 된다면 자,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도 될 텐데 전면에 나서서 자꾸 김의겸 전에 안민석이 있었지라고 공연히 상기할 필요는 없다.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은 글 끝에 거짓말 제조기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자, 지금 이 안민석은 최근에 또다시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이 임기를 끝나고 나면 이번에 다가오는 내년에 총선에서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감옥 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 그러니까 벌써부터 감옥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 안민석. 그래서 또 현직 대통령의 감옥 이야기 하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하고 있다 하는 데서 또 막말했다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도 안민석이가 아들 못지않게 지역구 민간 사업자에게 뭐 질의를 해놔놓고 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엑스탱이 아주 상스러운 욕을 했습니다. 엑스탱이. 엑스탱이 답이 없나? 그러니까 엑스탱이가 답이 없네 이렇게 했습니다. 엑스탱이가 답이 없다. 그 본인이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업자가 이 문제를 하니까 본인이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답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민석이가.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엑스탱이가 답이 없네. 그러자 그때 당시 이 사업했던 사람이 오선 의원님께서 이런 입에도 못 담을 말씀을 하시니 이 다음 일어나는 일은 다 의원님 책임입니다. 일단 내일 오찬시청에서 기자회견부터 하겠습니다. 자, 선량한 민간 투자자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밤마다 문자에 이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까지 하는 이런 분이 오산시 오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안민석이가 아 후배에게 보낸 것이 잘못 갔군요.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또 싹 돌아섰습니다. 후배에게 보낸 것이 잘못 갔군요. 양해 바랍니다. 정말 안민석답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자 아버지의 아들 아닌가. 부전자전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뭐 최서원 씨와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얼마 있었다, 몇백조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찾으러 가겠다고 유럽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로 안민석이고 또 윤지호의 장자연 리스트를 본 사람처럼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기자회견 시키고 각 방송국에 출연을 했는데 윤지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다. 윤지호는 캐나다로 가버렸고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인터폴에 적극 수배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원금도 그냥 받아가지고 도로 돌려달라 지지자들이 지금 반환 소송 벌였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 안민석은 그야말로 마구 질러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아들 문제로 딱 걸렸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들 문제로. 자 그렇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전에 대해서는 청문회 한다, 뭐 한다, 온갖 비판을 하고 공세를 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안민석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또.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끝날 줄 알고 법적 대응하겠다. 그렇게 말만 하면은 그냥 상대방이 겁을 먹을 줄 알고.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든지 뭐 하든지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 사실 진위를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집권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가 생기면 10개, 100개 공격을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뭉개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정청래는 안민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장예찬 최고위원도 빨리 나를 고소해라. 그래서 법적으로 털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민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